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태백의 밤거리가 짙은 안개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 짙은 김포공항 알아듣던 내 마음 같이 떠나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가로 등아 너와 나는 친구 되어 웃으면서 보내리라. 잘 이끌어 공항이여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제가 좀 낮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어둠이 서서히 물드는 산골짜기 살다 보니까 갑자기 좀 기름기 있는 거를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모친께서는 이 콩나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콩나물도 살 겸 또 도깨비 좋아하는 해초 곱창 곱창도 좀 살 겸 이래가지고 도깨비의 벗, 도깨비의 동반자 1톤 트럭을 탁 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자,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안개가 좀 덜 끼었는데 안개가 자욱한 밤에 말없이 떠나간 사람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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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한마디 말도 못하고 외로운 길 돌아섰는데 자 이게 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노래가 별로 없으니 참 쑥스럽습니다 여러분.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끼네. 약 500m 전방에 6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떠나야 했대 그 세월이 너무 야속해.
애사랑이 그리워서 우네.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비가 오네. 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끼네. 부딪히며 떠나야 했던 그 세월이 너무 야속해.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.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. 터미널에 비가 오네. 연했을까 예쁘던 얼굴 내 이름도 이젠 잊었을까. 약 500m 전방에 60km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비가 오네. 비가 오네. 라랄랄라 라랄랄라. 잠시 후 박수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아이고 날씨도 이제는 선선하고 죽장의 사과스 황나한 삼천리 인구름 뜬 고개는 가는 길이 끄구나. 열두 대문 문가 약 500m 전방에 60km 과속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술 한 잔이 시한술을 떠나가는 김사가 자, 곡창사로 콩나물사로 넘어가는 길에 도깨비가 지금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늘 그 집 뒤에 잔도 토끼끼를 내느라고 오늘 저 도깨비 표현으로 오늘 개고생을 했는데, 이렇게 힘들게 한 날은 곱창이라도 좀 구워 먹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곱창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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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곱창 맛있는 곱창, 배추 곱창.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교해. 가슴 태 기다리기
겁나 겁나지 그대를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거공 속에 모든 마음을 슬픔이야 잊어야 할 그 약속 거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자, 도깨비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해초곱창. 해초곱창 사러 가자, 어서 가자. 오늘 저희 아들놈이 또 이 제대가 며칠 안 남습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해가지고 삼겹살도 조금 사고 우리 오만이 좋아하시는 메로나 요것도 좀 사고 태백 시내에 들어오니까 좀 불빛이 보이네. 아이고, 그들. 어디 있나, 곱창집. 아이고, 문을 열어놨구나. 고속버스, 차창면.